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청래 집 앞에서 이 해병대원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10월 말까지 좀 되면 정청래가 사죄하고 또 민주당에서 뭔가 이 사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자, 이 정청래는 아직도 미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마포 이 정청래 집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지금 해병대원들이 나와서 이 집회를 하는데, 이 해병대원 집회를 하는 사람 이 두 파로 쫙 나눠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도 지금 갈등이 심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은 정청래가 빨리 이사하라 이런 쪽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해병대 이 전후에 해병대 전후회의 이규조 총재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집회를 하니까 생수를 갖다 주고 드링크를 갖다 주고, 자, 이 뭔가 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힘을 내라 격려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준법 정신을 지키고 집회 신고를 받고 이 집회를 하는데, 자, 이 마포 경찰서에는 많은 이 민원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에게 항의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해병대원들에게 이제 법에 따라서 준법 절차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 집회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정청래를 규탄하는 이런 시위가 있으니까, 자, 그 일대 주민들은 정말 괴로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해병대원들은 자, 이 원래 정해져 있는 데시벨대로 딱 원칙을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자꾸 이제 이렇게 정청래를 규탄하는 집회가 잦아지니까, 자,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포경찰서에 집단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포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규정대로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빨리 정청래가 이사가라,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집회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기 마포구에서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 자, 이게 오히려 정청래에 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미용실 사장님이 멍청이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어디 가서 부셔버리든지 사장님 그래서 화이팅 해드렸어요. 화이팅! 앞에 미용실 사장님이, 자, 이 사장님이 사장님이 지금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화이팅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이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가서 뭐 항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하니까, 자,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방해를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해병대 전후회는 지금 확고합니다. 자, 정청래가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월수금에는 해병대 전후회 가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고교연합이라고 대한민국 최대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 고교연합,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연합돼 가지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화요일을 하고, 목요일에는 자, 정군연이라고, 그래서 육사 동지회, 회사 동지회, 공사 동지회 등 해서 이 각 3군 이 동지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실상 시민단체와 그리고 해병대뿐만 아니라 정군연에서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 이 해병대를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군 전체를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집회하는 거 보면은, 자, 빨리 쫓아내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사죄하라 외치고 있는데,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소리만 들어도 지금 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자, 정말 빨리 정청래를 빨리 이사가야지, 정청래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해병대를 지원한 고교연합입니다. 6월 국회 법사위에서 군대도 못 갔다 온 정청래가 자유대한민국 주호를 여념이 없는 해병 1사단 장군께 모욕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정청래 국회 퇴출 목적 집회를 하는 해병대 동지님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리 고교연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에 앞장서는 해병대를 응원 지지합니다. 화이팅! 해병대 화이팅! 화이팅! 자, 이러니까 이 앞에서 지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해병대를 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이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물러가든지, 자, 우리가 물러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자. 자, 이러니 지금 정청래가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겁니다. 대국이
되면 국토통일에 힘차게 진군하는 당군의 자손 계급힘이 날리며 국토통일에 자, 이분들이 이 집회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군 전체 예비역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전우회뿐만 아니라 3군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고 해병대 전우회도 기본적으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번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규조 총재는 자, 대민 사업은 나갔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례가 참 많았다. 과거부터. 그런데 이렇게 난리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해병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시도. 자, 그래서 이들은 외칩니다. 해병대를 자, 유구한 역사와 구국의 간성으로 역할을 해왔는 이 국군, 특히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작을 하고 하는 세력을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 말은 이규조 총재 한 말은 아니지만 이규조 총재는 자, 이 대민 사업에 나갔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친 것을 처음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은 해병대 전우회를 비롯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집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집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사지하느냐 우리 해병대가 집회하느냐 양당 간에 결단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있고 먹을 것 음식도 드링크 뭐 이거 사주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 가게도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두 파로 쫙 나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상 자 그 아파트 단지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정청래 시위 관련해서 지금 정청래를 규탄하고 있으니까 그 시끄러워 가지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정청래가 사죄하고 빨리 문제를 풀어라 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서에 가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빨리 여기 이 해병대원들보다 뭐 중지하라 이것보다도 자 정청래를 어떻게 좀 해가지고 빨리 조용하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마을 그 주민 아파트 주민들도 쫙 나눠져가지고 정청래를 응원한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이 해병대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지금 지금은 달라지겠다. 이분들이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정청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그건 심했다 이런 겁니다. 자 해군 군 장성 보고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이 정청래가 이래서 밖으로 나가 뭐 이 박지원은 한 발 들고 두 팔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말이 안 되는 자 그런 국군 모독 행위입니다. 자 폭주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심판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봉기해서 정청대를 내어 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